오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총장상 그림 같은 경우 교수님 말씀을 유상 선생님이 좀 많이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제가 네. 제가 말씀 얘기 위주로 일단 한번 성대모사 전달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첫딱 스타트를 하셨죠. 옆에서 엿듣다가 네. 그럴 거면 물어보라고 하셔서 물어봤었는데 일단 금은동과 다르게 총장상의 큰 차이라고 하면 일단 폴리곤을 다른 학생들은 배경의 요소로 썼죠. 그냥 정말 도형의 요소로 썼었는데 총장상의 학생은 이거를 이제 질감을 변화를 시켜서 유리로 표현을 한 것도 일단 되게 좋은 점수였다고 봐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다른 그러니까 유리로 하는 학생들도 몇몇 있었을 텐데 왜 이 그림을 총장상으로 뽑았냐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되게 과감한 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운데에다가 큰 금속구를 놓은 것도 되게 과감한 변화긴 하지만 이 금속구를 레이어 뒤쪽에다 배치를 하고 오히려 폴리건의 이미지 자체를 앞쪽에다 둠으로써 확실하게 그런 공간에 대한 평면적인 구성에서도 레이어로 공간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대한 표현성을 되게 과감한 시도를 한 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금상작은 소리라고 하는 거를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총장상의 학생은 이걸 정말 시각적인 소리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들은 걸로는. 저도 이게 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총장상에서 좀 많이 다른 그림들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특히 느껴지는 게 3부 같은 경우도 금상과 동상 차이에서 보면 좀 느껴지는 부분의 하나일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잘 그린 그림, 정말 좋은 기초 디자인의 기준이 우선은 표현력이 아니고 그런 주제에 대한 해석이나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활용이 가장 좀 잘 이루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좀 돋보이는 아이디어가 드러났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더 잘 보여지고 표현력이 다소 아쉽더라도 표현력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선이라면은 충분하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려는 것도 어느 정도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정말 저 그림 자체가 주제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발하고 잘 전달되는데 그런 거에 딱 맞는 건대가 제시하고자 하는 기초 디자인 방향성에 정말 딱 알맞은 그림이라서 그런 걸 알리고자 하는 것도 되게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우리 쇠구슬이라는 소재가 기초 디자인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는 소재인데 이제 그릴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주제 무조건 앞에 나와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저 총장상의 그림은 오히려 뒤쪽에 배치를 하고 이제 폴리건의 그런 삼각형의 이미지들 그런 것들의 스케일 변화를 주면서 오히려 그 딱 소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 먼저 주제인 거죠. 다른 학생들은 쇠구슬이 주제였다라고 하면은 총장상은 정말 소리가 주제였던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 총장상 보면 쇠구슬을 넣을 때 정말 그 선들이 교차하는 그 포인트에 놓으면서 되게 흐름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쉽게. 전체적으로 그냥 쇠구슬을 봤을 때는 전 화면의 그런 지루함이나 그다음에 균형 같은 거를 좀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름의 이제 변화 있는 연구성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단순하게 그런 조형 화면의 균형만 생각하면서 나열한 게 아니고 주제의 전달을 또 더 높이기 위해서 폴리곤의 모여지는 지점이랑 딱 매치시켜서 이 위치들이 다 이제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버리니까 네,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림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폴리곤 문제는 교수님이 시립과 교수님이 언제 한번 꼭 낼 생각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폴리곤을 이제 출제를 했을 때 보고 싶었던 거는 면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를 좀 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엔 차라리 그 샘플 사진이 없었으면 더 다양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샘플 사진. 맞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죠. 샘플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컬러는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컬러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형태, 그 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다. 이거에 대해서 뭐 질감을 넣던, 뭐 흑백으로 처리를 하던 이건 상관없지만 이 면을 어떻게 좀 재밌게 구성을 하느냐, 그게 좀 반복적인 삼각형 면이라는 딱 그 네. 규칙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얼마든지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런 삼각형 모양이 뭐 튀어나오는 느낌이라든가 뭐 들어가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조밀한 정도가 되게 조밀한다든가 아니면 좀 듬성듬성 큼지막하게 듬성듬성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화면에 그런 강약에 대한 조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보고 싶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한 그림이 많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네. 산집과 교수님들은 저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저런 초점 있죠, 삼각형이. 그런 부분에서 구슬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연출들이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걸 생각했을 때? 그걸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그림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상관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그쵸. 둘의 관계성이 확실하게 보이게끔 어떻게 보면 문제를 되게 쉽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되게 자세한 예까지 들어주셨어요. 그 구슬이 데이면 거기가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이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뭔가 그걸 면 자체로 써서 이제 동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면에서 이제 저런 빨간색 부분 저런 것들이 맞닥뜨려져서 뭐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재밌긴 한데 뭐 고득점한 그림들을 봤을 때 보는 고득점한 그림들을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좀 널찍널찍한 면들이 좀 저런 초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안 됐다, 지루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총장상이나 금상이 확실한 그런 은상 네 은상작 보면 정말 그냥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종이 면제에 깔았을 때 나오는 그런 구성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교수님들이 봤을 때 우리가 폴리곤을 줬을 때 저렇게 쓰라고 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은상은 마감도가 너무 좋고 완성도가 너무 좋아서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쇠구슬의 하이라이트를 저렇게 과하게 찾아도 되냐, 어떤 분이 저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네. 어떤 분일까요? 님쌤인가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다만 얘가 쇠구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무게감이 있는 그런 표현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딱 여기 오후에 수산장만 보더라도 쇠구슬 표현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르지만 그런 쇠구슬 특유의 그런 반사하는 이미지라든가 그런 동그랗게 왜곡되는 비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안에서 좀 어느 정도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명도의 활용 이런 것들로 다 나름의 쇠구슬 다움은 전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막 쇠구슬은 꼭 이래야 된다라기보다는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으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주제나 역시 주제의 전달이나 제한 조건을 더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 같고요. 제가 또 동상 그림에서 하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역시 어떻게 보면 총장상도 마찬가지인데 동상에서도 그 주제부에서 저렇게 부딪힘을 인해서 멀쩡했던 형태가 좀 변형되는 거잖아요. 부서 튀어오르는, 뜯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바닥에서도 그 아직 튀어나가지 않았지만 좀 막 금이 쩍쩍 가있는 저런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는 무의미, 그냥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고 소리라는 이미지, 그 타격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걸 땡글하는 느낌이라든가 쿵하는 느낌 그런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까 3부 때랑 좀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대서는 저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좀 지양하는 편이었는데 저런 잔상에 대한 활용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근데 지제는 저런 게 괜찮다 그런 걸 또 보여주려고 뽑은 부분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소리에 대한 부분, 뭐 음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걸 교수님 바라는 것 같아요. 뭐 기존에는 리듬감이나 반복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왔었다면 이제는 소리에 대한 게 약간 예민한 소리라던가 차가운 느낌의 소리라던가 좀 더 다양하게 연습을 하고 가면 좀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절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감을 잠깐 드시네요. 네.
커피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감을 자극하는 디자인. 오감은 뭐 있죠? 종류가? 뭐 있죠? 여진 쌤? 하나씩 말해요. 주어 한 명은 하나밖에 안 말하는데? 미각.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나도 알았어. 아, 알았어.